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잘 배웠듯이, 유전자는 여러 가지 그 외부적 내면적 환경, 무슨 뭐 담배 연기 뭐 이런 자타한 그 영향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속에서 누구의 몸에든지 항상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란 병은 알고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암 자체는. 왜? 매일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게 그게 뭐 병입니까? 그렇죠? 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매일 암세포가 그 몸 안에서 생기는데 그게 매일 생기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매일 낫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낫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낫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렇죠? 이 암세포를,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접근해와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생명 신호를 받아서 쫙 켜지면, 켜지면 이렇게 돼서 이 유전자가 딱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뿌려주면 암세포가 저렇게 죽어버린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암의 자연치유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드디어 맨 처음으로 내 몸에 생겼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암세포는 옛날부터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그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가가지고 암세포를 죽인 거예요. 뭐가 켜져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소위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있던 유전자, 켜짐으로 말미암아 자연항암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결국 저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이 자연치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지만 매일매일 자연치유가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몸에도 지금 오늘 암세포가 생겼고 지금 제 몸속에서 자연치유가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을 정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암세포든지 생겨도 자연치유가 사실상 되게 되어 뭐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심각한 병이 아니라 암 자체가, 암 자체는 자연치유로 얼마든지 낫게 되어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왜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켜져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지기만 한다면 다시 중단되었던
자연 치유가 다시 시작하면 암은 낫게 되어 있다. 방금 여러분 들으신 우리 신미정 씨의 그 회복 얘기도 네, 드디어 뉴스타트를 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졌던 유전자 켜지니까 임파암이라는 암도 없어지고 또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로 말미암아 자가면역병이 그렇게 심하게 있었어도 그 자가면역병도 어떻게 해요? 다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로 인하여 유전자의 변질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에 유전자만 회복되면은 낫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유전자들은 어디에 있다? 세포 어디에 있다? 세포 핵 속에 있다. 그렇죠?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보인다? 네, 염색체가 보인다.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 쉽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자, 자, 세포고, 세포막이고, 이거는 세포핵이다. 세포핵을 열면 염색체가 나온다. 이 염색체는 이 실 뭉치다.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실은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다. 그래서 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이 사이즈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길이가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그다음에 조금 작은 거 2번 해서 순서대로 해서 쭉 배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염색체라면 요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인가? 여기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인가?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 이거를 유전자 염색체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2003년도에 이 유전자 지도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2003년. 그래서 인간 게놈이라는 말은 유전자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한 겁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사실상 뭐예요? 완성해서 불과 한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는 23개 염색체가 있는데 어떤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가 몇 번째 23개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방암으로 여기 오셨다. 그러면 유방암 환자는 23개 염색체 23개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쯤 중간쯤인가 아니면 꼭대기인가 아니면 밑바닥인가 그 위치 변질된 유전자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자, 1번 염색체. 염색체를 아마 그냥 한 개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1번이 제일 키가 크죠?
2번, 여기 2번은 조금 1번보다 작아요. 3번은 훨씬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번이 번호가 올라갈수록 염색체가 점점 조금씩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19번 아주 짧고 22번, 23번 아주 짧아져요. 자, 그러면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유전자 지로를 살펴보니까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유방암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18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이 췌장암에 걸리더라. 동맥경화라는 병은 19번 염색체에 있는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자,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여기, 바로 여기. 그래서 모든 질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당뇨병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더라. 우리는 그냥 많이만 먹으면 뚱뚱해지는 비만에 걸리는 줄 알았더니, 비만도 알고 보니까 결국 무엇의 변질로더라? 유전자의 변질로더라. 그래서 비만에 걸린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낳으면 역시 비만 체질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야. 자, 심지어는 간질, 또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녹내장, 전립선암, 무슨 모든 대장암, 폐암, 파킨슨스병,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오더라. 자, 그러니까 암이 낫는다는 것은 첫째,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이다. 왜 정상세포에 무엇이 변질되어서 암세포가 된다고요? 유전자가. 그래서 만약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아까 방금 우리 신미정 씨도 혹이 있었다. 그렇죠? 자궁에 혹이 있었다. 그 혹이라는 것은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것도 정상 건강한 세포가 자궁 세포가 양성 종양 세포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래요. 그 없어졌다는 게 뭐예요? 유전자가 정상이 되면 혹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유전자의 회복으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회복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내가 암이란 병이 왜 걸리며 이런 걸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자 병법에도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워야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암 낫게 해달래요. 그 문제는 누구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고쳐져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암만 뭐예요?
뭐 수술로 떼내기도 하고 방사선으로 태우기도 하고 항암제로 그냥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죽이면서 치료하는 거. 그래서 항암 치료라고 그러죠. 그러나 항암 치료한다고 하지만은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해봐야 뭐요? 원인이 남아있으면 그냥 재발하게 돼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나 암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왜 내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죠? 배웠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켜져서, 자연 항암 물질을 다시 생산해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난, 4일 동안에 배운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아, 암은 충분히 유전자만 켜지면 자연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됐다. 그러면, 항암치료라는 건 사실상 받아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구나. 라고 탁 마음을 정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예. 이 정리를 못 하세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면 마음의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매달 며칠 날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박사님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래도 물어봐요. 하여튼 특히 여자들이, 여자들은 물어보는 데 선수니까. 남자들은 안 물어보는 선수예요. 그래서 물어봐라, 와, 안 물어봐냐 이래가지고 부부싸움이 많이 나죠. 그렇죠? 남자들은 왜 안 물어볼까? 네? 남자들은 왜? 왜 안 물어볼까요? 차 타고 가다가, 이게 길이 헷갈려. 그러면 마누라는 금방 물어가. 여보, 물어봐. 그래요. 그 남자는, 그러고 안 물어봐요. 남자는 물어본다는 게 자존심 상해요. 남자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면 결국 마누라가, 벌써 여기서 어디 가는 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먼저 여자가 물어보는 거죠. 자, 자, 항암 치료의 문제점, 뭐냐. 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 암이 5cm짜리가 발견이 됐다. 자, 이게 왜 생겼냐? 이런 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따져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기 들어가기 전에, 암에 걸리면 환자들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치라는 말은, 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 또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완전한 치료가 있고 완전한 뭐예요? 치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라는 건 뭐냐?
암 덩어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치료라 그럽니다. 그러나 덩어리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똑같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 3기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런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항암 치료를 꼭 같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몇 명이 치유되느냐를 치유율이라고 그럽니다. 치유율.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암 통계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알아요. 이게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암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졌다 해도 그거는 완전히 뭐 된 거지? 완전히 치료된 거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원인이 내 몸 속에서 지속하는 한 다시 재발한다는 사실은 우리 의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치유율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는 낼 수가 왜? 치유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무선율이란 게 있어요. 치유율 대신에 생존율이란 게 있습니다. 생존율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생존율 앞에는 반드시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그래서 꼭 같은 치료를,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어떤 항암 치료가 더 우수한가 아닌가? 그거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가 어떤 항암 치료를 받아서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5년 후에도 생존해 있다면 암은 몸 안에 있어도 5년이 지나도 살아 있으면 그것을 성공으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비교해보자. 그 비교하는 것은 어느 대학병원에서 마련한 항암치료가 더 우수한가를 우리 의사들끼리 항암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데 쓰는 거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중요해요? 이 치유가 중요합니다.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다시 잘 되다가 안 되던 암에 뭐예요? 자연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돼요? 그 자연 치유가 다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서 다시 T세포가 진짜 항암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면 이 자연 항암제에게는 어떤 몸에서 생기는 어떤 암도 다 효과적으로 금방 죽여버릴 수 있죠.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항암제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자, 부작용도 없지요. 어떤 암세포든지 다 죽일 수 있지. 예. 지금까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항암제들은 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한 부작용이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저 면역세포까지 죽인다는 그것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해서 암의 사이즈를 5cm에서 2cm로 줄여놨다. 아, 효과 좋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암 사이즈만 볼 때 좋은 효과지. 그 암 사이즈가 크기가 줄은 이면에는 뭐가 다 죽었습니까? 예, 면역세포들이 다 죽어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 사이즈만 줄어서 막 이 암이 보이지만 않으면 다 나은 걸로 이렇게 완전히 착각해 버린다 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거는 아무리 우수한 항암 치료라도 이 자연 항암 물질, 여러분의 면역 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나야 되는 최선의 현상은 다시 내 T세포에 꺼져 있었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켜지기만 하면 이거는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암 환자든지 옛날에는 다 뭐예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문제없이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가 어느 시기에 꺼져버렸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다. 자연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 자연 치유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 주는 것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방사선을 쬐든지 수술해서 떼내버리든지 항암치료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항암치료를 받아도 여러분 결국은 그 항암약이 이 T세포, 면역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발하는 거예요. 면역세포만 다시 강화되면, 그러면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재발하면 강화된 면역세포가 가서 뭐예요? 또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면역세포를 여러분이 약화된 면역력을 다시 강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치유의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한 가다가 이제 완전히 치료되는 이 치유가 아니고 완전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을 깡그리 다 제거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암이 우리가 1, 2, 3, 4기, 1기는 초기고, 4기가 말기라면, 1기 직전에 있는 영기라는 암이 있습니다. 영기. 요즘은 그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다가 이 연기암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래서 연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기로 가서 그 다음에 2기 이래서 결국 4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에서 발견되면 이 연기암의 특징은 어떠냐면 연기암은 이 암세포가 꽉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연기일 경우에는 아직도 면역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밖으로 나갈 생각을 마실을 댕길 생각을 안 해요. 마실 댕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암이 커지고 암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암세포들은 절대 그 면역세포의 눈치를 잘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절대로 마실 댕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자기 자신들을 두꺼운 막으로 이렇게 딱 덮어서 이 면역세포들이 일로 지나댕길 때 아, 여기 암세포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꺼운 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연기암이라고 그래요. 연기암. 여러분, 우리들의 면역력과 암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난 4일 동안에 면역력이 하루하루 다르게 뭐예요? 다르게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생명 에너지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본 여건이 예, 확실하게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켜지면서 자 이런 좋은 이 회복 이야기도 듣고 박수도 치고 여러분이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럴수록 꺼졌던 유전자들은 잘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켜져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의 암이 4기라도요. 만약 여러분의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있으면 말기의 암이라도 활동을 정지합니다. 네, 활동을 정지. 네.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자꾸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다면 말기암이라도 활동을 뭐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아무리 말기래도 암이 활동을 못하는 상태를 그걸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 하면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 그래서 동면 상태. 자, 내가 암 말기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 월 6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다라고 진단합니다. 그거는 동면 상태가 되지 않을 경우에 6개월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못 살겠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강화가 되면 6개월 만에 이 환자를 죽일 수 있는 이 암도 동면 상태로 딱 들어가면 그 동면 상태만 가지고도 2년, 3년, 5년,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우야든동. 우야든동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든 뭐만 강화시켜라.
면역력을 일단 강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 암 환자들이 자기 면역력을 자기가 더 망가뜨려서 이거는 면역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면역력이 쑥쑥쑥쑥 약해져.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암 환자가 그럼 여기 여러분 얼굴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세상에 암 환자들이 박수 치고 웃고 노래하는 데는 이 설악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래야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왜?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연기암 환자가 이제 연기암이 발견되면 그거 참 대박이죠. 그렇죠? 그 연기암은 어떻게 치료하냐? 싹 도려내면 돼. 조그맣게 싹 도려내면 끝나요. 왜? 암세포가 여기에 딱 갇혀 있으니까. 밖으로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완치야.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억세게 재수 좋다. 그럼 친구들도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진짜 억세게 재수 좋은 년이야. 그러면 그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야, 한턱 쏴라. 가자. 뭐 할까? 삼겹살. 삼겹살에 아침 이슬 좋다. 이게 원인을 몰라. 그 알코올, 술이 들어가면 면역력, 면역세포를 죽여요. 그러면서 그 삼겹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면역력을 약화시켜. 그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생활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암에 걸린 거를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또 가서 또 삼겹살 먹고 또 소주 한잔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서도 당신이 이래서 암에 걸렸으니 하고 그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병원이 뭐 바빠서 교육시킬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암액땜을 뭐요 했다는 거지. 자 이제 아니죠. 원인 암 걸릴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모르고 나는 이제 다시는 암 안 걸릴 거야. 이러다가 이제 생활 습관도 고치지 않고 꼭 같은 상황에서 살다 보면 허리가 아파. 6개월 후에 가보니까 척추뼈에 뭔가 있어. 찍어보니까 뭐예요?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벌써 퍼져 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조금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 교육을 안 시켜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자, 모든 병에는 그게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암 동면 상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암 동면 상태로 15년도 갑니다. 자, 5cm짜리 암 덩어리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맹렬하게 했습니다. 근데 2cm가 됐습니다. 왜 항암 치료를 더 할 수 없냐? 2cm 저기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왜? 백혈구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거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5cm 암도 2cm로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뭐를 자꾸 죽이고 있었어요? 예, 네, 면역세포 백혈구를 자꾸 죽이고 있으니까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병원에서는 자꾸 백혈구 수치를 검사합니다. 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은 7000에서 9000, 6000에서 9000 이렇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점점 5000, 4000, 3000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그래서 저게 이제 2500 이렇게 되면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 하던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주로 무슨 수치 때문이다? 백혈구 수치 때문이다. 자, 그래서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휴식 기간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 휴식 기간 동안에 이 암은 기분이 어떨까요? 2cm짜리. 자기 세상이에요. 왜 항암제가 안 들어와? 그리고 살펴보니까 면역력은 완전히 뭐예요? 파괴가 됐어. 근데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휴식 기간 동안에 이게 3cm로 늘어나 버립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의사들이 왜 이 5cm가 2cm로 줄었다면 몇 프로가 죽었습니까? 네? 60%가 죽은 거죠. 그렇죠? 40%만 살아남은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왜 60%의 암, 이 암 덩어리인데, 여기 암세포들이 쫙 있는데, 왜 어떤 60%의 암세포는 죽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놈들 저 40%는 뭐냐 이거요. 왜 안 죽느냐.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놈 죽으면 저놈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총을 쐈는데 저놈은 죽고 이놈은 살았어. 그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우리 의사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5cm라는 이 덩어리 속에 수십억 개의 암세포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한 놈 한 놈이 다 달라. 그래서 저놈은 쐈는데 죽은데 이놈을 쏴도 안 죽으면 이놈은 뭐예요? 안 죽은 놈은 뭐예요? 안 죽은 놈이 악발이야. 네. 그래서 암세포들이 성질이 다 다른 거라. 그래서 저런 분명히 동일한 항암제를 투여를 했는데 죽는 놈이 있고 뭐예요? 안 죽고 살아남은 이 2cm들은 요건 뭐예요? 요 악바리들이야. 악바리. 자, 그러면 여러분 항암 치료의 결과는 결국 악바리 말고 죽은 놈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 게 순대기가 왔는데 순대기만 죽습니다. 5cm를 구성하고 있는 이 60%의 순두기가 죽고 40%에 속하는 뭐예요? 악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아, 맞아. 동일한 부모,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나도 거기는 다 성질들이 뭐예요?
달라요. 건강 상태도 조금씩 달라요. 악바리도 있고 순대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는 결국 보니까 순대기만 죽이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남는 거는 어떤 놈들이 남아요? 악바리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 순대기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 악바리죠, 얘들 그렇죠? 이 악바리들은 지금부터는 순대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 60%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이 악바리들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 이게 또 2cm로 줄어들었다가 자, 요거는 이제 악바리가 악바리 중에 순한 악바리만 죽고 응?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악바리들은 살아남아요. 독종 악바리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얘들을 좀 휴식을 시키니까 얘들은 뭐예요? 바로 3.5가 돼버린 거예요. 그 요것들은 뭐예요? 독종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5cm짜리 암을 이제 항암 치료를 2차를 했습니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그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2차가 끝나니까 결국 뭐예요? 처음에 여기서는 독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할수록 어떻게 돼요? 순한 놈들만 자꾸 죽고 독종 아주 독한 놈들은 자꾸 살아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에서 유전자로 생산하는 자연항암 물질은 절대로 살아남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인간이 만드는 항암 물질은 어떤 암에는 듣고 어떤 암에는 안 듣고 또 같은 약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듣고 이게 아주 이게 추측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종에게 다시 3차 치료를 하다. 하면 애들이 잘 안 죽어요. 3cm로 죽었다가 휴식 기간을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4.5cm가 돼. 자, 이걸 뭐라 부를까? 독종감에. 이거는, 에? 독종보다 더 센 놈. 에? 악바리는 먼저 했어요. 조폭.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역전의 뭐예요? 역전의 용사예요. 여러분, 논에 농약을 뿌려도 벌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까? 유전자들이 적응을 합니다. 암세포의 유전자도 적응을 하고 농약을 뿌릴 때 논에 있는 벌레들도 적응을 해요. 박테리아들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병원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만 사는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항생제를 아무리 줘도 안 죽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조폭 박테리아. 그래서 이 항생제를 막 주면 박테리아로서는 환경이 굉장히 나쁜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유전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항생제가 들어와도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항생제로 안 낫는 거야. 그럼 그거 참 문제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입니다. 자, 조폭이 되어버렸어. 그 여기서 이제 또 치료를 해요. 짜잔. 조폭들은 건드렸다가 도로 당할 수가 있어. 그렇죠? 꼼짝도 안 해요. 4.5가 4.3. 그러면, 자, 1차, 2차, 3차, 4차 하는 동안 면역력은 어떻게 되겠어? 그 이 조폭들은, 예. 이게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4.3이 됐는데, 이게 휴식기간을 가지면, 이게 6cm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1, 2, 3, 4차를 해서, 내 몸도 완전히 상하고, 면역도 완전히 망가졌는데, 결국 결과는 뭐예요? 자, 이때까지 이런 치료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8개월이 걸렸다. 8개월 후에 보니까 시작하기 전보다, 항암치료 시작하기 전보다 내 건강 상태가 뭐예요? 엉망이 돼 있고, 암은 암대로 뭐예요? 조폭이 돼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5cm 시작한 게 뭐예요? 이제 6cm가 되었다. 이제 이럴 때 병원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1, 2, 3, 4차까지 사용한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8개월, 어떤 때는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 그래서 드디어 일반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두 번째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네,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이제 암을 정복했다. 이 표적 항암제만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온다면 암은 완전히 정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왜? 이 표적 항암제의 특징 참 좋아요. 이 면역 세포들은 별로 뭐요? 살짝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주로 암세포들만 공격하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항암제. 그래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표적 항암제가 그런 게 있다면 왜 처음부터 왜 안 쓸까?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안 쓰는 이유가 뭐냐? 금방 내성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cm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적 항암제로 공격을 하면, 이게 이 6cm가, 예? 막, 1cm 팍 줄어버려. 와, 환자들이 뭐예요? 우와, 이제는 낫겠네. 처음에는 이제 2cm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이제 1cm로 줄고, 어떤 경우에는 한 3개월 만에 암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0.5cm. 아주 작아. 이야, 낫겠네. 사라져도 결국은 이 약효가 평균 3개월 내지 4개월 갑니다. 4개월 후면 뭐예요? 내성이 생겨서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어도 암은 지 마음대로 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표적항암제도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안 되겠다. 그러면 세 번째 면역항암제 면역력을 올려주려면 뭐예요? T세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화학물질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꼭 부작용.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등장할 때도 이야 이제 암은 해결되겠구나. 결국은 아닙니다. 결국은 부작용도 너무 심하고 면역항암제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번째 임상실험형입니다. 임상실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상실험은 이제는 당신은 죽을 몸이니까 실험이나 하고 끝나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부작용이 새로운 약이 개발돼서 나오는 건데 부작용이 주로 부작용 검사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그걸 알기 위하여 임상약을 씁니다. 그러나 어떤 항암제도 결국은 부작용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 후배들이 암 때문에 유명해진 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 홍누구누구라는 의사가 있고 그 산부인과에서는 제 바로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그렇고 상당히 후배는 자 연세의대 출신이에요. 출신이고 현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님이에요. 자, 여러분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게? 암센터 소장님이죠. 그렇죠? 이게 이희대 교수. 자, 이분이 와서 신문에 났어요. 암 사기. 재발한, 몇 번 재발한? 한 번 재발한? 꾸준히 항암 치료를 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죠. 이번에 2003년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과정을 거쳤어. 항암 치료하면 꼭 뭐예요? 아, 좋아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아, 이제 좋아졌어. 이게 참. 그래서, 암센터 소장도 결국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년 만에 2기로 시작해서 1년 만에 몇 기가 됐어?
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면역력이 더 자꾸만 약해지니까 결국은 암센터 소장님이라도 사기야. 그러다가 그래서 드디어 항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6개월 선고 받은 후에 암 동면 상태로 12년을 더 살았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참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 결국은 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 최고의 암센터 소장으로서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은 실패한. 그래서 희망을 이제 버리고 다 놨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뭐요? 성공. 이것만 보고 살아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남은 내 인생 6개월 동안 남을 도와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죠. 그래서 이제 암 동호회 이런 데서 이제 암 상담도 하고 극동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이제 그 시청자들과 이제 암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 봉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네, 이런 충고를 해요. 현미밥을 잡수시고 채식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노래를 붓고 웃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암 사기 말기가 12년을 더 살았는데 그 살게 한 이유가 뭐게? 이분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골반 수술도 하고 다 해가지고 목발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통증으로 고통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 이 때문에 유전자가 뭐요? 자꾸 회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고받은 6개월 기간이 다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어. 보니까 몸 컨디션이 좋거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 6개월 동안 좋아진 거야. 지난 6개월 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정도가 돼 버렸는데 6개월 지나고 가 보니까 좋아져 가지고 그 이제 암 전문가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분이 암 전문의가 아니었더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 다 포기하고 아무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건강식하고 뭐예요? 예, 네, 웃고 이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다가 그렇게 좋아졌다면 보통 의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해온대로 뭐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텐데 암 전문가들은 치료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머리에 꽉 박혀가지고 이제는 치료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좋아진 거를 그래서 치료를 또 했어.
그렇게 1년 동안 치료해가지고 다 망가뜨려서 치료를 포기했건만 또 치료, 그래서 치료할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좀 좋아졌으면 이제 더 치료해봐야 뭐예요? 또 지난번처럼 되겠지 하고 그걸 안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또 한 거야. 또 하면 또 나빠지고 그러면 또 치료 중단하고 또 이제 캬, 뉴 스타트 하고 그럼 또 하죠. 좋아져. 그럼 또 치료하는 거야. 그거를 반복하다가 11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자. 다음, 이번에는, 하여튼, 이분들 다 암 때문에 유명해진 의사들이에요. 다 연세의대 출신. 근데 하여튼 유명해지고 싶으면 연세의대로 보내면 돼. 자, 이분도 이희대 교수하고 거의 같은 때 졸업하신 분들 같아. 이번에 직장암 3기. 직장암 3기. 그런데 의사가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는 뭐예요? 안 하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그 항암 치료 대신 산 속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왜? 항암치료 안 받는다니까. 예.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다음에 화내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애원한 사람은 누굴까? 마누라겠죠. 그렇죠? 김선규, 53세.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를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항암제가 자연 수명이라는 게 뭐게?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뒀을 때 수명, 그걸 자연 수명이라고 그래.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우면 이렇게 가르쳐요.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고 보자. 원인을 실제로 뭐예요? 원인을 제거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3년 만에 완전히 완치가 돼서 아직도 일산에서 병원 개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자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뭐예요? 왜 내가 문제야? 왜? 나 때문에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안토록 한 것은 나야. 암은 매일매일 내가 걸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니까? 나야. 거짓 나냐? 무슨 나냐? 참 나냐?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서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로운 출발로 내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암이 치유되겠다라는